희망, 도전. 도전정신 흡사를 위하여 이라고 하는 단체 상임대표 조영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와 축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포스트에서 우리 이준 교수님의 멋진 시출판 기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관련하여 대한민국 전문가들이 다 이 한자리에 모인 것을 정말 박수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천년희망 프로젝트인 도전한국인 시상식을 이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상하게 된 분들은 세계기록 인증과 국내기록 인증 그리고 또 한 분야에서 30년 이상 업적을 내신 분들이 오늘 수상자입니다. 이제 이분들은 그 추운 겨울을 이겨낸 씨앗을 씨앗만의 아름다운 봄꽃을 피어낼 수 있듯이 이분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숨은 영웅이요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갈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상자들에게는 새로운 이름표를 달아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도전 한국인입니다. 이제는 개인의 영광과 기쁨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지식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벅찬 그리고 희망이 있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판기념회와 함께 환경 관련된 시상식, 도전 시상식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